오, 진짜 이쁘다. 클로폴. 이제부턴 미스페라. 미스페라. 아, 맨시티가 이기면 좋겠지만 저는 리오플 얘기가 게임이 재밌지 더 왔고. 오케이 됐어. 야, 마네야 이 자식아. 마네 뭐하냐 그걸 못 놓고. 야, 이거 한 방에 이게 어찌 될지 모르는 건데 경기라는 게. 원래 이거 한 방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걸 갖다가 하늘도 이렇게 잘했는데 이거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살렸어 이걸. 탄력도 되지만 여기 뭐 제껴나는 게 접는 척 해놓고 재차 접어놓고 아까 테리 그랬잖아 진체구가 문제라고. 네네네 진짜 그거 많이 속았거든. 야, 진체구가 3백에서 예. 윙백으로 나왔으면 괜찮은데 야, 이걸 놓친다고 이거? 이게 뭐냐면은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선수들은 그 선수만의 습관들이 있어. 자꾸 이제 상체가 앞으로 나가 있는다든가 수비는 그러면 안 되거든. 어, 자꾸 본인만의 습관들이 한 번씩 튀어나오는 거지. 그치. 자, 사이드에서 빠른 발, 빠른 발, 네. 빠른 발, 두고 들어가고. 어, 어! 어! 아! 이야. 하빈이가 이걸 이렇게 해버리네. 그러니까. 야, 발 뻗지 말지. 발을 안 뻗어야 되는 거야. 야. 근데 이게 발을 안 뻗을 수 없는 게. 저 쳐버린 속았어. 어, 속았어. 속았고. 야, 그래서 이거는. 아니, 아. 그렇지. 발 뺐어. 이게 맞는 거지. 여기서도 사실은. 아, 너 파울! 너 파울! 너 파울! 너 파울! 아니야, 아니야. 파울입니다. 아니 아니야. 걸렸는데. 아, VL 봐. 파울입니다, 형님. 이거 고의적인 게 아, 저 오른쪽 발. 네, 네, 네. 있었습니다. 아니 아니. 왼발에 안 걸려. 오른발이 문제였는데. 네, 네. 오른발 뒷발에. 어. 오른발 뒷다리에. 네. 앞발은 안 걸렸는데 어, 뒷발에 걸렸습니다. 어, 오른발 뒷다리 피케 맞대. 네. 뭐 사실은 덕배가 있었으면 덕배가 차는데 근데 긴두간 차네. 긴두간 자주 줘. 거의 긴두간은 야, 패배 거의 뭐 양아들이야. 그냥 가운데로 차 가운데로. 가운데로. 차 나 미치고 앉아 가겠네. 가운데 차라고! 에이, 계속 화장실 다녀오고 있습니다. 자, 사이드에서 또 스털링이 드리블 드리블. 자, 좁은 공간. 아, 와. 어, 맞구나. 뒷도 가리는 게 살아나는구나. 그래, 아, 이게 못 넣으면은. 어떻게든 면을 할 만을 하려고 이걸 열심히 뛴다니까요. 야, 이게 근대가는 놈 게 예전에 AC밀란 AC밀란 나올 때 네네. 박지성 있는 거 있잖아. 네. 이런 세컨볼 같은 경우는 사실 운빨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죠. 이거는 볼 것도 없는 거지, 그지? 이건 애초에 처음부터 클리어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. 여기서 잘 살아. 아까랑 또 똑같은 그거니까. 근데 저 좁은 공간에서 저 드리블 해 봐봐. 스펠링 저 박스 안에 들어가서 저 좁은 공간에서 저기서 누구? 와, 저거 때리는 타이밍까지 그냥 반스텝으로 줘버리네. 자, 오늘 형컴이 예상했죠. 자, 두 분은 어떻게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리버풀 좀 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딱히 어디가 이겨도 크게 상관없긴 한데. 야, 이제 와서 아까는 리버풀이라 그래놓고 질 것 같으니까 말 바꾸니? 아니야 아니야 모르는 거야 아직. 자, 그쵸 진짜 공 물어서. 자, 반대쪽으로 가는 공. 야, 헤이. 오, 이거 몰라? 이게 내주지. 야, 귀엽는데. 존스야, 존스야, 그 옆에 주지, 진짜. 야, 쟤 커피 비었었는데. 근데 때려내는 것도 맞긴 맞다. 아, 저 아, 아니, 말인데, 불절이 됐네. 불절이 있었네. 아, 조금 안 맞았으면 골이었는데. 어어, 벨팅 나왔다, 벨팅 나왔다. 벨팅 나왔다, 벨팅 나왔다. 야, 진짜 아, 있네. 야. 저 이거 보였어, 바보 같은데. 선수 왔다. 그 저거, 클리어링 미스거든요, 저거. 어, 디아스가 지금 잡은 게 보였어, 이거. 손을 네. 왜 써? 살라가 지금 오바를 좀 했어. 잘했어, 아, 근데. 야, 했지만, 오바는 하긴 했지만, 맞아요. 패널은 맞아요. 자, 또 살라가 차나요? 자, 살라가 차나요? 야, 이런. 저는 차는 방향에서 오른쪽 봅니다. 나 가운데. 왼발 잡이도 피해. 가운데. 저는 오른쪽 봅니다, 오른쪽. 나 가운데. 오른쪽. 차는 방향 오른쪽. 나 가운데로. 아니네. 가운데도 아니고 왼쪽도 야, 오른쪽도 야, 아니고 가운데 아니야? 이렇게 때려버리면 진짜 모른다 이 골키퍼들은. 그렇지. 다이빙 떠도 못 막는 건데 이거는. 그치, 밑으로 가니까. 야, 저거는 야, 뭐... 가운데 아니야? 그렇지? 어, 가운데라고 봐야죠. 야, 가운데로 봐야지 이거는 지금 보면. 봐. 야, 또 아버지 편드냐? 아니, 야, 가운데잖아 이거 봐봐. 아니, 3분의 2죠. 3분의 2. 야, 이게 가운데지. 하면서 봐봐 이거는. 3분의 2죠. 아니, 가운데 서서 막는 거야 저거는. 다이빙도 못 막는 거고. 어어 실수해서 골 먹으면 이거 누구 탓이야? 어, 이거 어? 패스 기가 막히게 또 될 뻔했네. 어어 야, 골키퍼 이거 알리송 어, 이거. 자, 이거 알리송. 자, 어어 아, 저 알리송이죠. 왜 저래 저거? 알리송 이거 아니야? 지금 또 알리송이 안 나가도 되는 거였거든. 이거 또 왜 나가 지가? 인도 안에 페널티 놓치고 MON 각이네. 골키퍼 실수입니다.
네, 알리송 또 알리송. 어? 근데 뭐 하냐 진짜로? 알리송. 알리송. 끝났네. 알리송. 리송 리송. 내가 보고 알리송이 지금 아까도 있잖아 발 주는 게 좀 안 좋더라고 발 바닥이. 이거 교체도 주시게 물어봤습니다. 그전에도 발 바닥이 좀 안 좋더라고. 계속. 그렇지. 이거 말고 처음에도. 아이고. 야 베실바가 또 기가 막히게 좋네. 내 삼촌도 그러잖아. 야 포덴이야 포덴. 와 바보스다 이거는. 내가 그러잖아 진짜 알리송이 그러잖아 3점대가 그러잖아. 끝났네.